1년 동안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입맛을 사로잡은 김치라고 하면 믿어보셔도 되죠. 지금 저희 별 설명도 안 들었는데 주문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. 무조건 10kg이다 받아보시면 이만큼이에요. 어, 이거 진짜 10kg. 10kg. 여자가 이거 들기 어려워.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릴 테니까 네, 네. 여름철에 아이스 박스에다가 아이스팩 딱 동봉해서 갈 테니 금방 쉴 상할 걱정도 없고요. 뿐만 아니라 김치 국물 걱정하셨죠? 이중 포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김치 국물 새의 염려도 없고요. 또 하나 여는 순간 거기까지 냄새가죠. 그냥 갔다면 신선한 냄새가 다 가죠. 향이 향긋해. 엄청납니다. 그리고 이게 배추 한번 실한 거 보세요. 이거 어머님이 엊그제도 밭을 다녀오셨더라고요. 네, 다녀왔습니다. 강원도 일대를 다 누비고 왔어요. 무밭까지. 무밭이며 저기 강원도 영화 평창 다 돌아다니시면서 배추 상태 다 체크하고 다니세요. 네, 다 보고 왔습니다. 방송 전에 저한테 밭 다녀온 사진 맨날 자랑하시거든요. 아니 근데 그마만큼 어머님이 김치 박사님이시고요. 아니에요. 이렇다 보니까 이 가뭄에도 이렇게 실한 김치를 아니 이게 지금 반쪽인데 반쪽이 지금 이만큼에 이거 잠깐만 그릇이 그릇이 지금 쏟아지고 너무 와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국물 있잖아요. 어머니들 김치 담글 때 육수 따로 안 내시죠? 네. 우리는 육수 다 내요. 어머니 이거 다 육수 내서 하는 거죠? 네, 그렇죠. 육수로 했어요. 그럼요. 네. 육수 다 내서 잠시만 요거 소리 들려드릴 테니까. 이 느낌입니다. 요 사이사이를 제가 항상 열어서 보여드리는 건요. 머리끝까지 양념이 안 찬 곳이 없어요. 가득가득 다 채워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양념이 또 너무 많으면 어머님은 그건 또 스타일 아니라고. 네, 저는 적당하게 속까지 잘 바르는 게 노하우예요. 요거 하나 딱 떼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뜯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아니, 배추가 맛있으니까. 그렇죠. 내가 정말 내가 담갔지만 내가 홀딱 반할 정도.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배합이 잘 됐고. 아유, 그죠? 어머님 진짜. 저희 엄마한테 미안할 정도예요. 아니 어쩜 이렇게. 그 맛이. 군대다 뭐다 이런 맛 하나도 없고요. 깔끔하죠. 완전 깔끔한 스타일인데 신기하게 간이 딱 들어맞고 씹으면 씹을수록. 김치 끝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달디 단맛 있죠? 네.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단맛.